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예쁜 큰꽃 만들어 볼게요. 이 꽃은 같은 색깔 색종이 5장을 이용해 만들었어요. 색종이 한 장을 4분의 1 크기로 잘라 이렇게 작은 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큰꽃 만들어 볼게요. 보라색으로 만들게요. 보라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까지 가도록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까지 가도록 접어내릴게요. 이 옆쪽 선이 아래쪽 선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이번엔 옆쪽 선이 위쪽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 눌러주세요. 펼칩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칠게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그 비스듬한 선만 꾹 눌러주세요. 왼쪽 색종이를 이렇게 위쪽으로 접은 선 따라 그대로 접어주고, 위쪽 부분도 그대로 눌러내릴게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칸을 꾹 눌러내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아래쪽에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한 칸을 위쪽으로 접어 주세요. 다시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 아래쪽에 비스듬한 선이 보여요. 이 선을 따라 그대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왼쪽은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 모서리 모두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위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립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아래를 반으로 접어줄게요. 오른쪽 옆쪽에 보면 비스듬한 선이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위에 있는 모서리가 아래쪽에 가도록 다시 반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방금 접었던 세모를 살짝 펼치고 색종이를 들어 이렇게 가운데를 벌려주면 꽃잎 한 개가 완성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총 5개 만들어주세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색종이 꽃잎 옆쪽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아래쪽을 평평하게 펴준 후에 첫 번째 꽃잎 옆에 있는 세모를 이두 번째 꽃잎 주머니 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끝까지 넣어준 후 반으로 접었다 펼치면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먼저 아래쪽 꽃잎을 평평하게 펴주고 주머니 한번 확인한 후에 이 세모 색종이를 주머니 속으로 끝까지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네 번째 색종이도 아래쪽을 평평하게 펴줄게요. 그러면 세모 색종이가 조금 더잘 들어갈 수 있어요. 주머니 속으로 세모 모양 색종이를 쏙 끝까지 껴 넣어준 후 반으로 살짝 접었다 펼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꽃잎이에요. 주머니 속으로 세모 색종이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 펼치면 고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세모를 이 첫 번째 꽃잎 옆쪽에 있는 주머니 속으로 넣어줄 거예요. 주머니를 펼치고 세모 색종이를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끝까지 넣어준 후 역시 꽃잎을 반으로 접었다 펼치면 고정이 돼요. 예쁜 꽃 완성되었어요.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 보세요.